일단 얼른 씻고 나와. 씻어?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어. 짜라잔. 네 남자친구와 하고 싶은 일 100가지? 야,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. 뭐? 말리 장성 쌓기. 오, 징그러. 일단 얼른 씻고 나와. 씻어? 응. 왜?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어. 꼭 해야 될 일이 이거였어? 어. 커플 요가를 통해 유대감을 고취시키고 유연성을 높이는 거지. 이거 하다가 몇 커플은 헤어졌겠다. 뭐 자꾸 이제 이쪽 다리를 펴는 거야? 하나, 둘, 셋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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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, 안돼, 안돼, 안돼! 아,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아니야! 나 지금 가봐야 돼, 뒤풀이 있대. 아, 성현 선배도 같이? 응, 당연하지. 봤는데 좀 얼굴이 까칠해 보여가지고. GP들 봤어? 언제? 아, 저번에 잠깐 출근하다가 잠깐 만났어. 오. 아니, 평상시랑 똑같이 웃으면서 밥 잘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, 본인은 얼굴이 너무 까칠하고 좀 안 좋더라고. 나 잘 모르겠던데? 아니야, 얼굴이 홀쭉해졌어. 아무튼 홍반장, 오늘 성현 선배 만나면 옆에서 좀 챙겨줘. 아, 치킨 시키면 닭다리도 좀 주고. 나는 뭐 닭 모가지나 먹을까? 홍반장, 나 그런 뜻 아니야. 그런 뜻이 아니야. 아, 됐어. 저 그냥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가서 챙겨주면 되지. 왜 나한테 시켜? 홍반장 삐졌어? 삐시긴 뭘, 누가 삐시? 나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야. 아니, 남자친구 앞에서 딴 남자 걱정이 되는 정도니까 직접 가서 케어를 하시라고.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. 그래서 갈게. 아니, 홍반장! 이 닭다리는 오늘 가장 고생하신 우리 PD님. 그래서 아, 감사합니다. 내가 찾던 다리가 여기 있네. 두시 오늘 굶었나 봐. 뭐 다행히 또 이제 닭은 또 항상 이 다리가 두 개잖아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오른쪽 다리가 내가 찾던 거구나. 야, 얘를 어떻게 얘? 양님 닭을 좀 큰 거를 써. 두 번 우는 거에 좀 없어.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? 화는 무슨? 아, 화났구만 뭘. 혜진이가 네 걱정 많이 하더라. 얼굴 까칠하대, 말랐대. 밥 잘 챙겨 먹으래. 그래서 그렇게 입이 대빨 나왔구만. 와, 아니거든. 진짜 부럽다. 나도 동정이나 걱정 받는 거 말고 질투나 해봤으면 좋겠네. 어디 내 앞에서 딴 남자 얘기하냐고. 아주 막 큰소리 뻥뻥 치면서 아주 지랄 발광이나 해봤으면 좋겠네. 아주. 이제 알겠냐? 어? 그 사랑 싸움이 얼마나 배부른 건지. 너 살 좀 쪄. 내 여자친구 더는 걱정할 일 없게.